빵을 약 0.5 또는 0.18cm 정도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주세요. 물론 이거를 튀겨도 되고 직장에서는 오븐에 버터를 뿌려서 구워주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조금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?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살짝 볶아줍니다. 버터를 녹인 뒤에 버터를 볶아줘야죠. 분명한 거는 볶아야지 태우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. 크루통 만들기. 노릇노릇 크루통에. 원래는 이제 버터를 정제부터 만들어서 하면 더 좋아요. 크리어 버터라고 그러죠. 그래야 색도 잘 나고 선명하지. 직장에서는 맛있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요 정도 해서 볶아서 뜨거울 때 거기다 파슬리를 뿌리면 안 되고 불에서 내려서 파슬리 가루를 만들어 놓았던 걸 섞어서 그냥 섞어서 그래야 담아. 그래야 색이 파슬리가 선명히 살아있지.